자, 최근에 우리 또 샴피디 형님 박군단 형님 주셨던 뭐 궁소장터 우리 맛상미용 주심 더치할인까지 맛있게 잘 먹었는데 동생이 돼서 이렇게 형님들한테 좋은 것만 이제 받아 먹기만 하면 그래요. 제가 형님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바로 홍어 쌈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It's my turn. 맛상명 잘하실 테니 이런 거 한 번씩 가지고. 자, 다음 잘게 썬 홍어를 넣어줍니다. 어, 형님들 맛있게 드실 생각이 아주 신나네. 예. 자, 이거 열을 막 가하면 홍어가 바스라질 거예요. 와, 어우, 야, 벌써부터 죽이는데? 볶으면서 나오는 물기를 웬만하면 좀 날려줘 버리는 게 좋습니다. 와, 장난 아닌데, 잠깐만. 생각보다 엄청 어마어마한데? 고추장과 쌈장을 약 1:1 비율로 상 넣어줍니다. 어, 여러분 제법 모양이 갖춰졌죠? 어, 나 지금 눈이 시큰거려요. 제대로 된 흑산도 홍어가 들어간 홍어 쌈장. 비둘기 먹자. 이 상태에서 좀 이제 식혀주면 됩니다. 아, 너무 싫어가지고. 야, 홍어 향 잘 납니다, 여러분. 오, 먹을 만큼 일단 좀 돌게요. 나는 세상에서 이 삼겹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 삼겹살을 먹는 이유가 따서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맛있어요. 홍어 쌈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익은 고기를 먼저 올린 다음에 기호에 맞춰서 이제 채소 같은 거 넣어주고요. 양파를 쌈장에 딱 떠가지고 이게 좀 씹다가 홍어 향이 싹 올라오면서 야 시원하면서 기가 막히네. 이게 100% 우리 형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맛입니다. 연기가 좀 나가지고 완전 맛있어. 생각보다 막 화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 특유의 향이 그렇게 딱 나면서 소주랑 같이 먹어야 돼. 자, 쏴쏴쏴. 와, 내가 봐서 이거 내가 특허내야 되겠다. 기가 막힌데 여러분들? 뼈랑 해가지고 다 다스려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열을 가면서 그쪽 뼈가 살짝 더 물러지니까 어, 먹기도 편해요. 홍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자, 요건 뭐냐? 이거 궁금하신 분들 있을 텐데 요스 도시 갓김치. 갓 쌈에 또 매큰한 이 갓김치도 딱 하나 넣어 먹으면 좀 나 이거 고기 같은 거 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 112kg에서 110kg로 몸무게가 줄었어요. 이러다 두 자리 되겠어요. 두발하고 좀 열심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쏴쏴쏴. 갓김치가 사기예요, 지금 사기. 물이 안 나오죠, 갓김치. 아. 거의 갓김치가 이게 사기야, 사기. 아.
아 그냥 나는 이 홍어 쌈장에 밥 비벼 먹어도 되겠는데? 진짜? 밥 비벼도 그래.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있으신가요? 왕이 안 부럽다. 뭐 비싼 음식은 아니지만 제가 정말 이거 좋아하는 맛이거든요. 냉동 네모산 햄살 요거. 이거 좀 제가 양을 넉넉하게 사다 놔요 냉장고에. 밥 딱 해가지고 뜨신 밥에다가 고기 구워서 바로 고기에다가 소금 좀 치고 후추 살짝 뿌려가지고 김치나 청양고추 같은 거 하나만 있어도 진짜 행복하게 맛있게 좀 식사 잘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먹는 게 진짜 뭐가 안 부러워요 지금. 싸싸싸. 거기다 쌈장까지 또 홍어 쌈장이다. 한판더 갑시다. 이거 불판 혹시 이거 물어보신 분들인데 이거 구매한 지 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옥션에 샀는데 어딘지 지금 거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또 한 쌈 해봅시다 여러분들. 아 쌈장 홍어 쌈장. 이게 좀 보기는 안 좋은데 습관적으로 제가 이렇게 먹거든요 이렇게. 네. 근데 오스틴 있죠 오스틴. 세상에 오스틴도 욕을 하더라고. 아 진짜 신기하더라고. 쏴쏴쏴. 아. 오, 홍어, 살. 살 부분. 아. 갓김치 하나 떠서. 아, 조금 짭짤할 것 같긴 한데. 아유, 짜면 물 먹어야지. 물이 안 보니까 지금 소주로. 쏴쏴쏴. 홍어 쌈장 향기 나중에 중간중간 한 번씩 딱 터트려요. 이것도 지뢰차 키툰데 거의. 아. 자, 우리 형님들 맛있는 거 드릴 생각에 그냥 벌써부터 아주 그냥 설레네요. 여러분들 쏴쏴쏴. 홍해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요만큼만 먹어봐. 아니, 뭐, 야, 이거 뭐 배고플러 일로 와봐. 잠깐만 먹어봐. 아, 요 고기 들어있는데. 먹어봐. 아, 진짜. 아니, 좀 많이 먹어봐. 아, 안 낫기네. 조카한테 홍어 쌈장 먹이기 실패. 아. 안녕하십니까, 형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사모님들. 형, 다름이 아니라. 네. 아, 그, 더치아링 저번에 보내주신 거 너무 맛있게 잘 먹어가지고요. 비쌌어?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하나 만든 거 있어가지고 이거 좀 숙성을 또 며칠 또 냉장으로 숙성을 딱 잘 시킨 게 있어요. 숙성이라면은 또 홍? 네, 뭐 비슷합니다. 뭐 아무튼 그거 이제 제가 형님들한테 받아먹기만 하긴 그러니까 예, 형님들한테 이제 하나씩 좀 보내드리려고 제가 따로 준비해놓은 게 있거든요. 내일 보내면 모레쯤 갈 것 같습니다. 아이, 고마워 동생. 알겠습니다. 한번 형님 내일 좀 보내드리고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형님. 아, 예.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본 홍어 쌈장에다가 고기도 맛있게 한번 먹어봤습니다. 아, 이 홍어 쌈장 우리 박군남 형님 그리고 맞상무 형님, 참피 형님한테 형님들한테 막 배송해가지고 형들 맛 한번 보시라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제작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형님들 맛보시라고 보내는 거니까 뭐 영상은 따로 제작 안 하시더라도 제가 이렇게 또 형님들 많이 생각한다는 거. 아, 자, 아무튼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찾아요.맞상무 형님 전상서 항상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잡수아.